촬영이 시작도 되기 전 거리는 이미 시민들로 꽉 차고 말았습니다. 제목을 쉬게 만들었던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게릴라 데이트!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아이콘 천하! 1년 9개월 만에 더 핫하게 솔로로 컴백했습니다. 귀엽고 유쾌하고 섹시한 천하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합니다. 위험이 너무 많아서 겨우겨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다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안전 주의하시면서 오늘 좋은 데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 모인 김에 네. 우리 팬분들을 좀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아 씨의 신곡 제목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가장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었던 여성 팬 만나봤습니다. 제목이 뭐죠? 빨개요. 빨개요. 예, 한번 따라 불러볼 수 있네. 하나, 둘, 셋, 넷.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연어, 현아는 예. 잘합니다. 팬 서비스 들어가야죠. 현아 씨만의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현아 씨의 윙크. 여심을 녹입니다. 이번에는요, 현아 씨의 안무를 배워보겠습니다. 배워서 이분이 잘 소화하시면은 뭐 악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자, 현아 씨가 시범을 보이고요. 과연 이 춤을 어떻게 소화할까요? 한번 갑니다. 느끼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죠? 같은 춤 다른 느낌? 야, 정말 대단하네요. 조금. 관성이 양당이 관성이. 이 춤이 몽키 댄스예요. 몽키 댄스가 아니라 진짜 몽키 같았어요. 예, 그래요. 사인을 아마 해드릴 텐데, 현아 씨가 사인을 해드릴 텐데 빨간색깔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사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현아 씨의 노래 제목처럼 빨간색 아이템을 가진 시민들을 찾아봤습니다. 학생 일로 오세요. 몇 학년? 중2요. 중학교 2학년. 네. 현아 누나의 매력은? 섹시한 몸에? 오, 너 섹시한 몸에? 뭔지 알아요? 섹시한 몸. 섹시가 뭐예요?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현아 누나의 포즈 한번 흉내 내볼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아, 정말 귀엽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빨간색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족발. 현아 씨를 위해서 보드 묘기 보여줄 수 있나요? 아유, 저는 묘기 못하고 그냥 살짝 한번 달리기만 해요. 달려볼까요 한번? 아유, 좋죠. 좋습니다. 현아 씨를 위해서 달립니다. 예! 예! 아, 이게 뭐죠? 예! 알겠습니다. 사인 한번 해드릴게요, 보드에다가. 근데 팬이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팬이 안 나와서.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괜찮아요. 예. 팬이 안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사인이 됐는데 괜찮죠? 네, 괜찮아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죠? 네, 없어요. 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특급 팬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빨간 운동화를 들고 나왔어요. 신발, 잠시만요.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고. 아, 지금 신고 있던 신발 벗은 거예요? 예, 예. 예, 왜? 뭐 때문에? 너무 받고 싶어서. 사인을 받고 싶어서. 예. 현아는 나에게 네모다? 네, 전부! 네, 전부다! 신이래요. 신발 새 건데요? 아, 이게 돈 맛을 산 건데. 예. 자, 마이클 조단이 좋아요? 현아가 좋아요? 현아. 예. 아, 좋습니다. 예. 현아 씨에게 좀 어떤 포즈나 어떤 표정, 혹시 보고 싶은 표정 있어요? 태양색. 가능하시겠어요, 혹시? 네. 한번 가겠습니다. 아, 우리 이분만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아, 정말 저까지, 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몽키 댄스가 보고 싶어요. 몽키 댄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양덩이는 빨개. 네, 무더위 속에서도 팬들과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낸 현아 씨. 시원한 실내에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분 인터뷰하고서 한 3년 늙은 느낌? 네, 아,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네. 자, 새 앨범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빨간색이 이제 특별한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제목이 빨개요. 네, 소민잇 활동을 할 때마다 저희가 네. 빨간색 의상을 굉장히 입고 싶어 했어요. 빨간 의상을 입었을 때마다 1위를 했거든요. 그게 이상하게도 정말 빨간 의상을 입으면 1위를 할 것 같고 왠지 좋은 일들을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뭐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네요. 예. 빌보드에서도 정말 섹시한 앨범이다라고 극찬을 했네요. 그랬습니까? 예, 예. 현아 씨의 춤은 리한나와 마일리 사이러스가 배워도 될 정도다. 극찬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쓰신 거죠? 아니, 아니면 저기 큐브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의욕적으로. 예예. 예. 네. 싸이 씨 뮤직비디오 출연하고 나서 현아 씨
개인 인지도도 외국에선 더 높아지긴 했죠. 네. 어. 원래는 버블팝이라고 많이 불러주셨었는데 이제는 현하 이렇게 하면서 네 말춤 같은 것도 쳐주시기도 하고. 아유 국가대표시네요 이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예.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뭐. 진실이지. 몸매 관리 비법이 있네요. 하루에 배드민턴 2시간 반씩. 이 배드민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데. 네. 남자친구랑 같이. 아니 팀장님이랑 같이. 그리고 안무팀 선생님이랑 세 분이서 했는데 내기를 하면서 하면 뭐 저녁 사기 뭐 이런 거? 아니요 두당 만 원씩 두당 만 원씩 네, 이렇게 내기를 하면서 하면 조금 의욕이 많이 생겨서 그쵸.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섹시함과 청순함이 공존하는 현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내 모습은 섹시하다 청순하다. 아 세모 그냥 처음 보는 사람 같아. 나조차도 못 알아보겠다. 아 누구지? 아 이건 뭐지? 라고. 자 좋습니다. 네. 사장님에게 휴가를 얻어내고 싶다. 아 좋습니다. 좀 애교를 부려하잖아요. 조곤조곤하게 저 휴가 가고 싶습니다. 예. 보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의 일상 패션 섹시한 편 청순한 편 1패 청순 집 앞에 뭐 라면이나 뭐 그냥 뭐 과자 사러 갈 때 네. 어떤 패션이에요? 뭐 집업 같은 걸로 좀 편하게 입는다든지 뭐 그냥 집업은 집업이죠. 아 이런 개그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업 갈 땐 집업. 김태수 씨 화이팅이네요. 예. 자 10년 후에 나는 섹시하다 청순하다. 오케이 오케이 섹시 청순. 네, 일단 노련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조금 제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둘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게릴라 데이트 오늘 어떠셨어요? 그룹이 아닌 솔로로서 팬분들 만나 뵈서 아, 내 노래가 이렇게 또 밖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좀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아 뭐 춤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네, 빨개 해요 빨개 하나 둘셋넷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 현나는 예스 아~ 네 때론 섹시하고 때론 귀여운 핫한 매력의 소유자 현아 앞으로도 현아만의 특급 매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속을 빨갛게 물들여주길 바랍니다.